할 때 이 발음을 울림이 굴곡이 음악이 생겼을 때 그 아름다움이 세밀하게 안 되면 스쳐내고 나가요.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서부터 지휘를 했죠. 연세대학교 SEA 합창단이라고 합창단 지휘자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손풍금을 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치러 다니시는 선생님이 그분 한 분이셨어요. 우리 반에 오셔서 노래하는 걸 들으시더니 너는 음악에 소질이 있다. 내가 뭘 하면 넌 와서 노래해라. 교회 성가대를 처음에 이제 지휘하다 보니까 이제 합창을 중심으로 하게 됐죠. 합창을 하면 일단 소리가 이제 블렌딩, 소위 섞이는 거 있잖아요. 작아지고 커지고 이제 그런 굴곡이 음악이 생겼을 때 그 아름다움이 아주 특별하죠. 그건 아마 음악의 맛이라 그럴까요? 크리셴도 한다든가 디미넨도.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음악이 맛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조금 센시티브하다고 할 수 있는 맛이 다르게 지휘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된 것보다도 그 단원들이 참 열심히 했죠. 제가 맡은 합창단들이 능력 있는 합창단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창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것을 가서 지휘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합창이라는 거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아침에 합창단 딱 나가면 단원들 눈치부터 봅니다. 지금 화난 거 아닌가? 기분 나쁜 일이 없었을까? 대신 대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단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지휘자로서 굉장한 큰 과제죠. 허밍!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단원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음악을 소홀히 해야 돼요. 지휘자는 소리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소리의 통일하는 방법을 지휘자는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음악이 세밀하게 안 되면 지휘자로서는 살펴내고 나가야죠. 그냥 그게 딜레마죠. 사람이 좀 완벽하지 못해요. 깨달음은 많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합창단도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해서도 꽤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단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나와버렸죠.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억울하고 속상했던 거 이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합창을 하면서 좋은 합창을 하게 되면 속상하고 막 악감정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글쎄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 도망가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나로서는 과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뭐 이런 걸 해라 그러면 저는 글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까지는 해야죠.